알파 공약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의 최병진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글로벌 텍스퍼리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오미크론 확산세에 두드러지면서 진단키트나 코로나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방역 패스를 해제를 하면서 오히려 우리나라와 엇갈린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우리나라 또한 정부 차원에서 그동안의 우려감을 내비쳤지만 저번 주 후반부부터 오미크론 확산세에 따른 확진자가 증가는 하지만 독감 전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는 언급을 그런 취지를 내비쳤기 때문에 현재 코로나 관련한 종목들에 있어서 추가적인 강한 상승 파동보다는 오히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는 하지만 방역 패스 해제 가능성과 그리고 작년 중후반부에 형성되려다 실패했던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을 지금부터 저점에서 모아가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 또한 위드 코로나 관련한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유심히 보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간략한 투자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대상으로 내국 텍스 리펀드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이고요. 텍스 리펀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해외에 많이 나가신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물건을 사고 나서 이제 출국 심사를 받고 난 뒤에 그 부가세를 환급을 받는 그러한 사업을 영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항공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해상 부분에서도 텍스 리펀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현재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저점에 있는 부분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수 이외에 이제 방역 패스 해제 그리고 위드 코로나 시대가 보다 빠르게 다가온다고 할 경우에는 이 기업의 탄력성 또한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텍스 리펀드 사업뿐만 아니라 엑소존을 이용해서 체외 진단 사업 부문까지 진출을 하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올해 하반기에 추가적인 신기술 출시로 인해서 강하게 탄력을 받을 수 있고 부각을 받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강하게 상승 흐름을 나타낸 부분이 두드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중후반부 같은 경우에는 위드 코로나 소식 나타나면서 시세를 분출하려고 노력은 하였으나 쉽게 올라가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변이종이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하락 구간을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상방으로 전환한 상황이고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모아가실 경우에는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세력들 같은 경우에도 2년여라는 긴 시간 동안에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본 상황이고요. 매지 구간 같은 경우에도 2,800원에서 3,200원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매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모아가시면은 묵직한 수익 또한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인 목표가로는 3,300원 부근 잡아드리고요. 중기적인 목표가로는 3,800원 부근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2,400원 부근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로는 글로벌 텍스프리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최병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